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1년 동안 가르치게 될, 1학년 영어를 가르치게 된, 제 이름은 현만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예,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열심히 서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래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이제 수업을 우리가 이제 그 1학년은 여러분들이 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은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보고 그리고 그 수행평가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평가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수업을 들어가려고 했으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평가 계획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수행평가 계획이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그 세부 사항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일과에서 그 단어를 좀 외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단어를 외울 때 어떤 방법으로 단어를 외우면 좋겠는가 이제 학생들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잘 못한다 이런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단어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 어휘학습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저 일과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외울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진짜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루에 단어를 50개씩 이를 단어를 50개씩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흔히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하루에 50개를 외우면 이게 다 자기가 반드시 50개가 다 암기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 머리가 진짜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을 빼고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특히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한 7번 정도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결국에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외울 때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 중에 보면 단어 한개 단어를 가지고 한 개를 단어 가지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다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7번을 결국 까먹어야 돼요. 계속 까먹고 반복하고 까먹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7번 정도를 해야 이게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한개 단어를 외울 때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고 시간은 한개 단어 정도면 한 30초에서 뭐한 20초에서 30초 정도로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암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종이 연습장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단어를 써보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이 단어 암기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단어를 쓰게 될 때는 이게 손을 쓰게 되잖아요. 이 손을 쓰게 되면 이 손이 두뇌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이 두뇌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게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 과목 공부할 때도 노트에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 가면서 하면 암기가 더잘 되죠. 예,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 단어 하나를 외울 땐 20초에서 30초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써보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설마 이제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어 외울 때 1번 단어가 홈타운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홈타운이란 단어를 옛날에 선생님 중학교 때 처음 그 1학년 올라가서 단어를 외울 때 이거를 HOMETO W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철자를 딱 하나하나 딱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외우면 이거 절대 천재들이 아니고선 그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철자를 외우고 싶다면 이걸 발음을 가지고 손으로 써보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H가 우리 발음의 희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O가 되고 M은 미음이 되죠. 그래서 홈 하고선 T가 T긋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되고 N은 니은 발음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두세 번 써보는 거죠. 홈, 타운 이런 식으로 써보면서 철자도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써보니까 어떻게 돼요? 홈타운, 네, 고향 이렇게 뜻도 쓰게 되면서 암기가 더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심리학자들이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면 더잘 암기를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에 다른 뭐 암기해야 될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외울 때 가장 적절한 개수가 보통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만약에 한 25개 정도 외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정도가 한 7개 정도를 외우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이걸 이제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7개 정도를 외우고 요거를 반복하는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공부할 때.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처음 공부해요. 처음 공부하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초보자들은 5개 정도씩으로 끊어서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걸 묶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음으로 나눠서 외우는 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 이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좀 약간 팁을 주자면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연습장을 선생님 어떻게 옛날에 단어를 외웠냐면 연습장을 한 장을 이렇게 반씩 계속 접으면, 이게 접어서 그걸 자르면 한 32개 정도의 조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장의 앞에는 이제 영어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홈타운, 홈, 뭐 이렇게 하고, 그 앞면에는 이렇게 쓰고, 이제 뒷면에는 요 뜻을 쓰는 겁니다. 요 뜻을, 뭐 예를 들면,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묶어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를 예를 들어서 시간을 뭐 잡아서 나는 오늘 단어 외우는 시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분이면 30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이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해보면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외우다 보면 한 10개, 막 20개, 뭐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슬슬 막 지겨워집니다. 이게 몇개 남았나. 계속 이제 단어, 오늘 외워야 될게몇개 남았지? 이러면서 계속 그막 뒤에 번호 남은 거 세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지루해지고.
그다음 그렇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단어 외울 때, 예를 들면 다음날 또 오늘 단어 외우는 시간이야. 그래가지고서는 그 단어를 볼 때, 아, 정말 하기 싫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단어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넣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이제 쉬는 시간에 아까 전에 꾸러미가 몇 개라고 그랬죠? 7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분 정도가 있으면 학교에서 아니면 뭐 집에 뭐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라든가 이럴 때한 7개씩 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50개씩을 한다고 치면 7개씩이면 한 7번 정도만 그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를 단어를 보고 뒤에 뜻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외워지면 그거를 뭐 앞주머니에 주머니 뭐 바지에 앞주머니 놓고 안 외워진 것들은 다시 왼쪽 주머니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외워진 것만 가지고 또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이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단어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어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과 단어를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 프린트물 제가 그 교과서 이제 여러분 받아갈 때 영어 프린트물을 같이 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페이지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1페이지를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집에서 꼭 이렇게 종이 잘라서 이거를 이제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데 요 영어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자, 1번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 그래서 자, 1번은 홈타운이죠. 그래서 홈타운. 홈타운은 이게 고향이란 뜻입니다. 고향이란 뜻이고 보면 뭐 홈타운 다 알죠. 다 아는데 혹시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홈이라는 건 집이란 뜻이죠. 본인의 집이란 뜻이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타운이 이제 마을이란 뜻이에요. 자기 고향에 집이 되는 마을. 그래서 이게 고향이 되는 거죠. 고향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홈타운. 자,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 his hometown is London 이렇게 돼 있어요. his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란 뜻이죠. 그의. 그래서 그의 홈타운은 뭐다? 고향은 이게 잘안 써지네요. 반응이 좀 느리네요. 자, 고향은 is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과에 이제 비동사를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다, 뭐뭐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이다. 그의 고향은인데 자, 뭐다? 런던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classmate입니다. classmate는 무슨 뜻이냐면, 이 class가 반이란 뜻이죠. 그래서 class가 반이에요, 반. 반이란 뜻이고, 이 mate는 얘 친구란 뜻이에요. 정말 안 써지네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위에다 쓰니까 잘안 써지네요. 자, 메이트가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그 선거 같을 때 선거에 보면 여러분 그 학생회장 선거를 하거나 할때 이제 러닝 메이트란 말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방을 같이 기숙사 같은 데서 방을 같이 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룸메이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룸메이트.
네, 룸메이트. 이제 메이트가 이제 친구란 얘기죠. 친구. 네, 친구란 뜻이죠. 그래서 클래스메이트는 뭐냐면, 네, 학급의 친구죠. 네, 학급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학급의 친구, 그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부. 자, 외웠나요? 자, 앞에 홈타운 뭐였죠? 홈타운. 네, 고향입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메이트는 뭐라고? 클래스 반, 메이트 친구. 그래서 예, 그부죠. 반친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James and Patrick are my classmate 이렇게 돼 있는데 James하고 이 Patrick이 are 이제 이 are도 우리 이제 비동사 예, 배울 건데 이 are가 뭐냐면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다. 아까 전에 is를 썼는데 여기는 are를 썼죠? 예, 이거는 이 주어가 복수, 여러 명. 복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 여러 명일 때 예, 비동사를 are을 씁니다. 예, 여러 명일 때, James와 Patrick 둘이잖아요. 여러 명일 때. 그래서 James하고 Patrick은 my classmate에서 my는 나의 이런 얘기죠. 나의, my는 다알 거예요. 뭐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classmate 나의 예, 그부들이다, 학급 친구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 단어가. 자, favorite이에요. 자, favorite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 좋아하는 이런 뜻이죠. 아주 좋아하는 이런 뜻인데, 이 favorite, 만약에 favorit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회화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favorite이라는 단어, my favorite,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좋아하는 거야. It's my favorite.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안 해서, 다시 공부하는,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외우는 팁을 좀 알려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단어를 외우거나 뭔가를 외울 때는, 이 암기에 대한 어떤 그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연상의 고리를 만들어 두면 기억이 잘 납니다. 잘 나는데 연상의 고리를 안 만들면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 favorite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다. 특히 남학생들 스포츠 좋아하겠죠? 이 FA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F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구단에서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연봉이 이제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다른 구단들하고 같이 이제 나이 정도 돈 주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게 FA가 되면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수들 입장에선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이라고 이렇게 외워도 되고 이 favorite을 가만히 이제 발음을 자꾸 하다 보면 favorite 다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playboy하고 비슷하죠. favorite, playboy 비슷하죠? 그래서 playboy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playboy는 보통 뭐예요? 바람둥이를 우리가 이제 playboy라고 하죠. 근데 이 플레이보이가 보통 잘생겼어요. 예, 네, favorite, 플레이보이. 그죠? 그러니까 이 플레이보이 잘생겼죠? 일단 얼굴만 보면, 예, 네, 얼굴만 보면 잘생겼으니까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favorite. 그래서 favorite 좋아하는. 이렇게 좀 생각을 외울 때 팁을 좀 삼으면 된다. favorite.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my favorite song 이렇게 했는데 my는 아까 전에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my가 뭐라고 했죠? my가 나의 이런 뜻이었죠. favorite 좋아하는 favorite song 좋아하는 노래는 자 뭐냐면 is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이다 뭐뭐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인데 자뭐 하는 거냐면 playing on the radio 그래서 playing 자뭐 하는 거다? 아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이거는 진행형이네요. 그래서 is, ing. 우리가 이제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ing형을 쓰면 ing형 잘안 나오네요, 정말로. ing형을 쓰게 되면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my favorite song,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지금 연주되고 있다,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하는 중이다. 비동사에 ing형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비동사, ing정. 이렇게 왔죠. 그래서 연주가 되고 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일곱 개를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일곱 개 단위로. 그래서 첫 번째, 홈타운 있었어요. 자, 홈타운 뭐였죠? 홈타운? 예, 고향이었죠, 고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클래스메이트였죠? 클래스메이트 뭐라고? 클래스, 학급의 친구. 그래서 그부가 되는 거죠. 그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favorite. 자, favorite은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favorite, 좋아하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subject입니다. 네, subject. 이 sub는요, 우리 단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자꾸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단어를 외우는 어떤 연결고리를 자꾸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일곱 번 반복해야 일곱 번 까먹어야 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꾸 외우면 일곱 번 까먹을 거한세 번만 까먹고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에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된 대로 뭐를 설명할 거냐면 그 어원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제 영어를 이제 상급자 수준으로 해서 리딩에서 특히 어휘를 대량으로 습득을 하려면 어원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보면 이 subject라는 단어 우리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 저 과목이란 뜻이죠? 네, 과목이란 뜻인데 과목, 주제, 뭐 과목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그 어떤 뜻이었냐면 이 어원상으로 이 서브가 아래란 뜻이에요. 서브. 그래서 우리가 왜 지하철 할때 뭐라 그래요? 길이 아래로 돼 있으니까 서브웨이죠, 서브웨이. 그죠? 그래서 이 서브가 아래로란 뜻입니다. 아래로. 아래로란 뜻이고, 이 잭트는 던진다, 뭐 투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투사한다, 네,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던지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는 말 그대로 아래 위치에 있는 거, 아래에 던져져 있다 이 얘기는 아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었냐면 이 서브젝트가 옛날에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신하란 뜻이에요. 왕 밑에 아래에 있는 신하죠. 신하. 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해버렸네요. 신하죠. 신하. 왕 밑에서 이제 왕을 돕는 그죠? 신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 신하 혹은 뭐 이게 그래서 백성이란 뜻이 있었어요. 네, 백성이란 뜻입니다. 서브젝트가 원래. 이제 거기에서 이게 유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봐봐요. 언어라고 하는 큰 이런 카테고리가 있으면 언어라는 카테고리에 이제 뭐 우리말, 그죠? 국어도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영어도 있고. 그죠?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중국어, 일본어. 그죠? 이렇게 밑에 아래에 이런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이 subject,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것에 주제가 되고, 학교에서는 이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과목이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subject. 알겠나요? Subject입니다. Subject. 자, sub 아래로란 뜻을 좀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he's good at all subject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be good at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be good at은 무엇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굿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좋은이란 뜻도 있고 아주 잘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e good at, at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한다는 얘기예요.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 is good at all subject. Subject은 여기서 과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과목이란 뜻이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신하, 백성이란 뜻도 있고, 그죠? 주제란 뜻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과목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죠. 좀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근데 subject는 사실은 이게 옛날에 그 수능에서는 그 어휘 시험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수능에서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영어를 많이 가르쳤었는데 이 subject가 어떤 뜻이냐면 그 연구를 할때 우리가 P 실험자 있죠. P 실험자. 이게 P 실험자를 그러니까 왜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할때이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 이제 환자들 샘플로 해서 먹여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한 그 실험 대상자 이거를 이제 P 실험자라고 하는데 이 P 실험자를 잘안 써지네요 정말. P 실험자를 subject라고도 합니다.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subject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subject이 자기 그 주체. 자기 자신, 주체란 뜻도 있어요. object. 그래서 반대가 이제 object인데, object는 우리가 object. 아까 이제 ject가 던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관심이 sub 아래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주체예요. 주체. 자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abu는 밖으로란 뜻입니다. 밖으로. 그래서 어떤 관심이 밖으로 있는 거, 이게 객체예요, 객체.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subject은 이번 과에서는 이제 과목, 주제, 이런 뜻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he's good at all subject 하면 모든 과목을 잘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전 과목을 잘한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홈타운 무슨 뜻이었나요? 홈타운, 홈타운. 그죠? 집이 되는 마을, 고향이죠. 그 다음에 클래스메이트는 클래스, 그죠? 반이죠, 반. 반의 메이트 친구니까 학급 친구. 이렇게 되겠죠. 자, favorite, playboy.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favorite,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 여기 나오는 subject. 그래서 subject은 뭐냐면 예, 주제란 뜻이죠. 주제, 과목. 예, 서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래로. 젝트는 뭐라고? 투사한다. 예, 이런 뜻이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맵이죠, 맵. 예, 맵입니다. 맵은 뭐,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예, 이게 지도란 뜻이죠. 그래서 맵을 혹시, 맵이란 뜻도 아마 학생들 많이 알 거예요. 아는데, 혹시 나 이거 이제, 영어 뭐 처음 해서,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학생들도,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보면 장난으로 뭐 많이 가지고 놀아요? 이 학생들 보니까 구글 맵 있죠? 구글 맵. 그죠? 구글 맵 혹시 안 해본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기 사는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들어가면 계속 그 자세하게 그 마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 맵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는데 요 구글 맵을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맵. 구글 맵.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맵.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according to this map 이렇게 되어 있네요. according to 자, 이 according이 무슨 뜻이냐면 according to 하면 뭐뭇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뭐뭇에 따르면 네, 정말 안 쓰시네요. 자, this map 이그 뭐예요? 지도에 따르면 the park 파크는 뭐야? 공원이죠. 공원. 또잘 써주는데. 공원이 over there. 저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에 있다. 됐나요? 자, 맵. 자, 외워보시고, 맵. 자, 됐어요? 자, 그러면 홈타운 뭐였죠? 예, 고향. 클래스메이트. 예, 학급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페이보릿 뭐였죠? 페이보릿. 예, 페이보릿은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Subject, 과목, 주제였죠. Map 뭐예요? 네, map은 지도입니다. 지도죠.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t예요. 네, different인데, different. 네, 뭐 다른, 같지 않은 이란 뜻인데, 이거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die가 뭐냐면, 이 die라는 것은, 이 die. 발음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to. 비슷하죠? 어원이 같아요. 네, die가 to란 뜻이에요. 둘이란 얘기입니다. die. 이거 사실은 by도 있는데 die 말고 by도 있어요. by. 안 써지네.
바이. 바이도 둘이란 뜻이고 다이도 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for라는 게 for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간다는 뜻입니다. 가다. 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강에 가보면 그 배가 있어요. 배. 페리라고 하는데 무슨 무슨 페리호, 뭐 제주 페리호 이런 얘기 뉴스에서 어쩌다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 배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배들을 이 페리라고 합니다. 페리. 이렇게 페리죠. 페리. 그래서 페리가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differ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알고 보면 원래 같은 거였는데 이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다른 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different. 네, 다른, 같지 않은. 다이. 그죠? 다른 것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 we had different opinions. 자,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had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had 갖고 있었는데, different, 다른. 이런 얘기죠. 다른 opinion을. opinion은 의견이란 뜻이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opinion leader. 뭐 오피니언 뭐 게시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의견이란 뜻이에요. 의견. 오피니언 리더는 사회 지도층을 얘기하죠. 오피니언 의견을 그저 리드해 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니까 오피니언. 그래서 오피니언 의견이죠. About the issue. 그 문제. 이슈는 문제란 뜻이에요. 네, 문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 1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홈타운 뭐죠? 홈타운? 네, 마을입니다. 클래스메이트. 네, 클래스메이트는 뭐예요? 네, 학급 친구. 그죠? 그 다음에 페이보릿은 뭐였죠? 페이보릿. 네, 페이보릿은 네, 좋아하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브젝트. 서브젝트가 뭐였죠? 주제, 과목, 뭐 신하, 백성 이런 뜻이 있었어요. 네, 주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맵은 뭐냐면 지도죠. 지도. 지도가 돼요. 구글 맵 생각하면 되겠죠. Different. different, 이제 d, die 두 개로 for 나뉘어져 가는 거죠. 다른 거예요. different, 다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번까지 배웠습니다. country예요. 네, country. 네, country는 이제 국가란 뜻이죠. 국가.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죠? country.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죠? 또 이게 노파심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네, 혹시라도 또 모를까 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 잘 외우게 할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Country. 어떻게 외워야 될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올림픽 경기만 자주 보다 보면 country, 그죠? 계속 나와요. 게임할 때도 국가 설정하는 거 있죠? 예, 네, country, 그죠? 근데 이게 그래도 안 외워진다 하면 좀 약간,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거를 이용하면 또잘 외워집니다. 이게 꼭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ountry 뭐 비슷해? 컨할때 이게 콘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콘을 그리는 거야. 이게 한번 이제 연습장에 그려보세요. 콘을 그려요. 아이스크림 콘. 콘을 그려서 tree 발음이 뭐하고 비슷해요? tree 나무하고 비슷하지? 너 그래 나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국기가 막 있는 거야. 태극기도 막 이렇게 있고, 그죠? 이게 잘안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에 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국 애들, 이렇게 막 별이 있고, 성조기죠. 성조기도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디 있어요? 중국 애들도 있고, 그쵸? 오성, 얘는 오성.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국기가 있는 거죠. 막 일본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콘츄리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서 외우는 것도 잘 배워집니다. 콘츄리 생각하세요. 콘츄리 알겠나요? 콘츄리 국가 나라. 너무 쉽다고 아뭐 이런 쉬운 것까지 설명하나 이럴 수 있지만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잘 외워져요. 그리고 그래서 I'm very proud of my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be proud of 하면 proud가 여러분 proud가 뭐냐면 자, be 동사에 proud of 하면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뜻이야.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얘기죠. 자랑스러워하다. 그래서 나의 국가를 즉내 나라를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7개를 지금 했습니다. 일곱 개를 했는데, 자, 요거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반복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반복. 취소하고, 반복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덮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7개씩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구 문서 생성 중. 네, 생각지 않은 또 복병이 떴네요. 문제가 생겼네요. 지우지 말걸 그랬나? 그죠? 또 언제까지 들라고?